어씨, 또 패칸이 또 패턴 걸죠 이게. 달려간다. 이거 알리 대사인데 달려간다. 패칸이요? 아, 오늘 옷이 빨간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캐릭터는 항상 새 옷 사는 것 같은데 본인 옷은.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아, 세인트 갔어요. 아, 저거 무슨 사이트인데요? 무슨 사이트인지 들어가신 분. 패칸이면 패칸. 우리 자티나의 아버지. 그쵸? 트위치보다 다음 팟으로 본 게 훨씬 좀 깔끔하죠. 아, 진짜? 저 사이트 누르면 안 되는 겁니까? 존나 무서운 건가? 오씨. 오늘 기싸운 대회에서 날라댕기던데 완전. 아, 진짜? 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화질을 너무 올리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컴 사용을 좀 파더라고요. 이게 다음 팟은 컴 사용 좀 안 좋으면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어, 근데 잡히나 저 룩 좀 마음에 드는데. 존나 쩐다. 오, 씨발, 외다리. 오, 씨발, 콤보 존나 아프. 배 아프, 와, 씨. KO. 오, 씨발, 뭐야, 이거. 존나, 제이씨 같은 기술인데.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New challenger. 아, 제가 지금 주장이 있는데 잠은 오늘은 못하겠네요. 야근만 안 해도 통로. 라운드 1. 파이트. 오, 씨발. 아. 벽에서 진한테 앉을 수가 없어요. 오, 씨. 라운드 2. 파이트. 야근만 안 해도 택노. 좀 올려야 되는 건가? 히끄무리하다는 건 좀 흐릿하다는 건가요? 아, 그래요? 어쩌다 그렇게 됐지?
아, 씨, 걸렸죠? 맡겼죠? 그게 있는 줄 알고, 세밴데. 아, 또 잡히냐를 모른다는 게 좀 티가 나는 것 같은데. 택하면 지금 신나서 지금 패쳐 박고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자신감이 있죠, 지금. 딱. 그쵸? 기술선데 뭔가, 이게 고민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잡힌 건 모른다. 나의 패턴을 다 쓰겠다. 지금 패턴이 지금 9000패 하면서 패턴이 지금 수만 가지인데. 소리는 그 기계 켜가지고 볼륨 조절하면 되는데. 왜요? 트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나? 어, 씨발, 애들 쩐다. 해경하면 안 되는데? 해경하면 지금, 아! 어, 뭐야. 어, 존나 꺾음. 아, 가만히 나한테 기질 모른다. 자신있게, 어우씨, 뭐야. 아, 캐논 쓴 것 같아. 아, 백댕이 분명히 걸렸어, 지금. 하지만, 측면이라서. 아, 왜 바꿨어. 타임 업.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이 사람은 여캐를 모른다는 걸 지금 깨달았어. 고민하지 않아. 모든 패턴을 다 쓰고 있어. 아마 플랜 A에서 Z까지 짜져있을 걸요, 아마.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패턴을 구사. 아, 자세 잡으려고 이제 낚았죠? 네. MC들 취임새? 어떤 거요? KO. Yo man. Yeah man 이런 거?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기사님의 표정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콤보가 아닌데? 아, 그거 있어, 그거. 이게 미국이 약간 지역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대회하면은 애들이 막 존나 조용히 있어요. Good, too strong, too good 이러고. 제가 봤던 그 파이널 라운드는 애틀랜타인데 그냥 애들이 존나 시끄러워요, 진짜. 근데 그만큼 리액션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어, 대회하면은. 잡기 이런 거 걸리면 막. 특히 그 아나킨이 본 그거니까, 아나킨이 막 할 때, 잭으로 이제 막, 툼스톤 이런 거 쓰면은, 우! 이러고 찍힐 때. 존나 웃긴데, 애들. 아나킨! 이러고. 아! 이러고 막, 맞을 때마다. 리액션이 좋아서 존나 웃겨. 우 이러고 막 존나 웃겨. 아니 우 아프겠다가 아니고 그 걔네들이 효과음을 만드는 거예요. 막 지들이 효과음 막 가네. 우 이게 존나 웃겨. 네. 걔네들이 막 아나킨이 존나 때리니까 아나킨 때릴 때마다 걔네 관중들이 즐거운 거야. 막 지들끼리 다 만듦. 어, 근데 존나 웃겨. 근데 그 상황이 막 찰지.
맞아 맞아. 존나. 애들끼리 막 존나 놀림에서 게임하고 막. 아, 뭐 이런 거 막. Yo man, 있어? 뭐 존나 막. 존나 웃기게 게임하는데 진짜. Fight. 아, 이소룡 흑형 존나 웃기죠? 걔가 진짜 존나 웃겼네, 이소룡. 아. 그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꿈도 못 꾸는 그런 광경인데, 해외는 그런 거에서 좀 관대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흑형 들려? 됐어요. 아나킹은 좀 잘하죠. 펩 좀 잘하고. 어, 흑형도 좀 대체로 좀 하는 것 같아요. 어, 존나 그런 이겼을 때 막 그 상대방한테 막 제스처 취하는 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아 씨발 저 새끼 뭐지 이러면서 미친놈인가 할 수도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그것도 그냥 관대하게 그냥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요시오? 걔, 제임스, 저스트 프레임 제임스. Round 1. Fight! 걔가 원래 로우 했던데, 내가 태그투 들어와서 뭐 하냐고, 지가 요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요시? 이러면서. 요시가 존나 좋냐고, 내가. 그러면, 어, 지금 막, 지금 요시 막, 투 굿, 이러면서 막, 존나 좋다고. 보여주겠다고 막. 어우 정말 기대한다고 했는데 제가 대전 상대더라고. 존나 이거저 패턴은 존나 있는 것 같았어 확실히. 요불을 쓰는 패턴이 있었는데 저는 예스가고 아무것도 내미지 않았죠. 이건 100% 요불이구나. 아 그래 화음? 화음? 아, 화음은 아니고 그 지갑 피 깎이면서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꾸 쓰더라고요. 저는 트루테크 다섯 개고 끝까지 세 개입니다. 나머지는 태겜 전부고 주작 하나 있나? 갬브라? 아, 크라스가 왔습니다. 술 먹고 온 것 같아요. 쿠다스가 지금 브라이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쿠다스 브라이언 거 봐야지. 아, 예, 잡히냐, 태겜이요. 쿠다스 브라이언! 아! 구경 오신 여자분들도 많은데 그냥. 네, 프란스가 브라이언 스티브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브라이언 스티브 콤보 개쩌는 거 있는데 보신 분 있어요? 존나 쌤. 아, 진짜? 아니 맨 제가 존나 웃긴 게 제가 좀 지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할 때도 사투리 쓴다고 막아예 배맨님 게임하고 있어요. 진짜 이래서 이 영어는 그러니까 여자한테 배워야 돼요. 여자들이 이게 영어가 뭐지? 그 좀 뭐랄까 좀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억양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막 여자는 막 하이 에브리원 뭐 나이스 미츄 뭐 그럼 뭐 해외 가면 오 나이스 미츄 이러고 막 영어를 쓰는데 씨 영어가 억양이 사투리야. 나이스 미츄 How old are you? 이러고 어 야 배트메이드
여기 구로 디지털에 취직해서 이제 그림 가져온다는데. 아, 그니까 그 옛날에 저 무한도전 봤는데 그 김영철이 연예인 중에서 좀 영어 좀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한도전 이제 그때 작년 12월 31일에 막 싸이 공연하는데 여기서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김영철이 나와서 막 그랬는데 영어는 외국 여자한테 배워야 된다고. 예. 아싸! 이거 진짜 아싸 나오고. 네, 식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뭐 존나 빠르게 했네. 뭐. 뭐 우주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 같은데. 억양 핑계가 아닙니다. 영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어떡합니까? 다른 매치요? 뭐 페카님 하는 거 있죠? 그쵸? 어차피 흑형도죠. 흑형만의 그 영어를 쓰는 거예요. 슬랭인 거 뭐. Hey, what's up, man? 그런 거 봐. 그렇죠. 할렘. 뭐야, 저. 이 브로콜리인가? 전에. 네. 아재 외국 애들도 애를 존나 많이 하거든요. 아나킨이랑 막 이제 거기 또 자시라고 또 있고 막 여러 명 있는데 애롤 얘기 존나 했어 우리. 근데 내가 난 브론즈에서 한다고. 걔네도 막 브론즈라고 막. 걔네 존나 웃었거든요. 우리 똑같이 브론즈라고 막. 걔네들이 예스 예스 이러면서 얼라로 트롤링 이러면서 막 그게 웃겼어. 노이즈 케이프가 존나 웃겼어. 오 맞다 맞다 이러면서 탈출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막 노이즈 케이프 어어 노이즈 케이프가 존나 외국에서도 똑같다는 거야. 또 해외 애들은 확실히 그런 그 억양이 있어. 어, 막 지들끼리 막 존나인데 막 걔네는 이제 한타를 이제 팀 파이트라고 하더라고. 맞아. 이제 철권하는 애들끼리 또 같이 하나 봐 걔네도. 팀 파이트 때 막 존나 싸워야 되는데 팀 파이트 안 하고 막 파밍만 존나 한다고 그래. 내가 You only 파밍 이러면서 막 존나 놀리니까 외국 애들 그냥 아나킨이랑 막 그 외국 애들 억양 있잖아. Yeah man, you suck man 이러면서 막 you suck 막 존나 웃겼네 그때. 진짜. 정글 요리이라고. 정글 요리. 트롤이라고. 아 존나 웃겼어. 해외 애들은 해외 애들은 모르게 EU 스타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 걔네도 막 애를 존나 하는 것 같아 진짜. 내가 너 챔프 뭐냐고 하니까 내가 난 레넥톤 한다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어는 그런 게 있어. 내가 말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먹잖아 외국 애들이. 아 씨발 내가 틀렸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울렁증 같은 게 생긴다고 해야 되나. 아, 씨발
정확한 발음이 뭐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 들면서 이렇게 내가 레넥폰이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넥폰 이랬어요. 그러니까 레넥폰 이러면서 막 걔네들끼리 그 약간 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레넥폰 내가 하는 레넥폰을 좀 못 알아먹고 레넥폰 이렇게 해야 돼. 오피 이러든지. 존나 웃겨. 네. 나 레넥톤 좋아한다 그랬죠. 나서스도 제가 나서스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저 정글 나서스 요새 유행이잖아요. 정글 나서스가 요새 좀 핫하거든요. 내가 정글 뭐하냐고 하기에 내가 나서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What? 이러면서 막 씨발 내가 또 챔피언이라고 잘못 말했네 이러면서 나서스 이러니까 나수스 이러던데 막 우리가 하는 발음이랑 달랐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막 정말 원초적으로 나서스라고 하지 않았어. 걔네들은 뭔가 좀 다른 분위기 발음이 약간 나수스라고 하는 것 같았어 내가 듣기로는. 우리처럼 그냥 나서스 하면 못 나오는 것 같아. 아, 진짜 나서스야. 그렇군. 우리나라 영어가 이러네요, 진짜. 우리나라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못 알아먹네. 그럼 내가 존나 쫄게 돼요, 막. 씨발, 내가 틀렸나, 이러면. 아, 그런가? New challenger. 아, 게임요? 아.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자러 가야죠. 죽겠네요, 지금. 아우. 3시간 자고 와서 지금 몇 시간 깨 있는 거죠, 지금. Round 1. Fight. 야, 걔네는 우리나라 말 할 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영어를 하면은 발음이 좀 이게 좀 어려운가 봐요. 원어민처럼 잘 안 되는. 막 그 뭐냐?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말이 혀를 존나 굴리잖아.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이 영어 배움 잘한다고 근데. 짜쨍 뭐 이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중국 사람들 영어 발음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아 그런가요? 아쉽네. 아오랑 그때 같은 방 있었거든요. 배고프다고 아침에 저 밥 먹으러 가는데 니 이러면서 아오가 마그도날드 이러는데 지금 나 마그도날드가 뭔지 몰랐는데 지금 맥도날드였어. 그나 어이없었지만 오케이 마그도날드 이거 막 그쵸. 일본엔 발음이 없어. 지금 How old are you 라고 하면 못 알아먹더라니까. How old 이렇게 알아듣고 old 이러면
get ready, new challenge. 올드를 씹어 오르드라고 해야 돼. 대하루상입니다. 아, 지금 마그도나르가 존나 진짜 개쩔었어. 이게 뭔지 존나 생각했어. 라운드 2 파이트. 일본요? 아, 저 일본 가면 무네크토는? 걔네는 트루를 츄루라고 있더라고요? 츄루 같은데? 츄루. 무나크토누. 모르겠어요. 제가 아오랑 얘기하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안 되니까 아오는 영어 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구글 번역 어플로 좀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추루 태켄갑도 뭐 이렇게 되는데. 아 진짜 구글 번역기가 짱이요 진짜. 북톤. 무네톤. 제가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애니메이션을 좀 보다 보면은 확실히 일본어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내가 막 그 펀스 켜가지고 막 콤보 연습 막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보여달라고 막 존나 어려운 콤보 보여달라는 거 막 무즈카시요 이러더라고요. 무즈카시가 좀 어렵다는 그런 뜻이던데 진짜 그 일본 애니에 나오는 그 억양 그대로였어. 니 말고 애니요? 저 최근에 페이크 봤는데. 아, 네, 좀 이제 애니 같은 거 좀 보고 이제 무리 이러고 막 그런 거 좀 아니까 내가 몇 개 아는 거 좀 얘기해 줘. 오 나루오도 이러고 쏘난다 조카 이러고. 닌겐 라운드 1 조카. 나루오더가 됐어. 그 다음에 막 아오가 막 또 니코니코 존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니코니코 존나 보는데 이제 거기에 뭐 캡 반초라고 설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스카이프를 하는데 스카이프 할 때 그 인터넷 무료 통화 그걸로 막 걔네 일본 애들이랑 얘기 존나 하고 막 일본 애들이 막 나한테 막 뭐지? 이건 존나 와달라고 막 데쿠랑 게임하는 거 보고 싶다고 막. 오마에 KO Round 3 Fight.
일본어로 무릎이 뭐죠? 무슨 말이야? 일본어로 무릎이 히긴가? 아오가 얘기해주던데. 히자? 어. 아오가 일본에서 나를 부를 때 히자라고 얘기한다고 하셨어요. 니라고 안 하고 히자 이렇게. 나를 지칭할 때 히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히자가 뭐냐고 하니까 무릎 존나 탁탁 치면서. 히자? 어, 히자가 일본말로 무릎. 히자상 이런다는 거. 어, 히자래, 히자. 무릎이 히자요.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지금. 네, 저는 경산 하양입니다. 내가 일본 애들한테 아오 존나 쿠소 레벨이라고 존나 놀렸어. 쿠소 레벨우 이런 거. 아 진짜? 하양 또 유구한 역사가 있는 하양주 또. 하양어만큼 참 읍인데 존나 시내 같은 데가 없어요. 솔로요? 솔로 잘 안 하죠. 지금 솔로가 또 너프돼가지고 잘 안 하는 추세요. 옛날에는 솔로 유리했는데 솔로 피를 깎아가지고 거의 안 하는 추세요. 하영 오락실? 솔로가 전혀 유리하지가 않다니까?